함께 할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무엇을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축복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렘넌트가 미리 누린 것 미리 누린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달간 누릴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에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포럼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네 가지 포럼들을 우리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부모님들이 좀 마음에 담으시고 한달 동안 함께 렘넌트가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뇌에 각인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생각과 마음인 거예요. 생각하고 포럼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담기고 결국 그게 뇌에 각인되면 이제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럼의 토픽들을 저희가 본론으로 조금 나눌 거고요. 그래서 한달 동안 좀 기도도 하시고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정말로 그걸 제대로 하려면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누리냐?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인생의 사건이 사실 많잖아요. 그때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받은 말씀처럼 십계명, 단순히 이걸 잘 지키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이미 우리를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여호와로 살아가겠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려야 될 자로 너를 보냈기 때문에 그 규모로서 주신 게 십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정말로 살릴 준비를,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그릇,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처럼 세절기예요. 결국은 뭐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이 삼절기의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완벽한 축복을 복음 안에 주셨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끝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히 살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일평생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 그게 오신절의 축복이거든요.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인도하시겠다고. 결국은 하늘 보좌의 그 배경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뿐 아니라 그 나라에까지 가게 하시겠다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겠다고. 굉장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살아가는데 쉽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성막입니다.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의 축복들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뭘 회복하냐? 언약궤. 그러니까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여정을 봐야 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들을 누리고 회복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누린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걸 누리냐? 예배 때.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깊이 이걸 계속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방학이기 때문에 지금 주일날 도전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와서 딱 누리기 시작하고 온종일 말씀 속에 깊은 축복들을 누리셔야 됩니다. 주일날 안 누리면 사실 다른 날 누리기 힘듭니다.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딱 주신 날이잖아요. 다른 거 생각 안 해도 되는 날이니까 그날. 그리고 언제? 혼자 이제는 삶을 살면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그걸 또 천천히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들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갈등 생겼을 때, 특히 우리 렘넌트들, 그 다음에 우리 직장인들 가서 일할 때, 뭐 사건 많이 터지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기를 키우는 분들은 정말 힘든 시간들이 있죠. 그건 자기 인생 문제하고 상관없이 오는 거잖아요. 거의 뭐애 태어나면 껌딱지 아닙니까? 거의 1년 반은. 그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심지어는 그 시기에 우울증 오는 사람도 있고, 그 시기에 조울증 오는 사람도 있고, 제가 대학생 때 훈련 잘 받았는데도 애들이 그렇더라니까요. 왜냐? 자기가 완전히 없어. 애 인생이 끝이야. 그러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근데 지나가잖아요, 그 시간들이. 그래서 정말로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할수 있는 최고의 기회, 위기 아니라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간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옆에서 뭐 남편이 많이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인생의 어려움이 그거 하나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지금 공부 힘들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에 수 없는 게 계속 올 거기 때문에 그 답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게 어려운 시간 같지만 그때 전도운동 다 일어나던데. 그러니까 그때 힘든 거 얘기하는 마음 카페에서 아줌마가 어느 날 애기 얘기하다가 나 신받으라 했는데 안 받고 지금 참고 산다면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어떤 아줌마는 그거 참기 위해서 애한테만 집중한대. 근데 애만 집중해서 키웠는데 걔가 자폐 비슷한 거야. 엄마 손에서만 딱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 여정 속에서 다 만나잖아요. 그래갖고 혼자 애 볼래가 지쳐. 야, 밖에 나가 놀기는 하자. 놀이터에 갔는데 애 복음 듣고 다락방하고. 결국 그걸 통해서 결국은 그 문들이 다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진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이 축복들을 갈수 있는 거예요. 언제 누릴 거냐? 계속 우리의 사건들 속에,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될 만큼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좀 힘얻어라 이러면은 니도 한번 해봐라 하면서. 근데 그건 우리한테 주신 사항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한테 주신 축복이에요. 24시 한번 체험하고 누리라고. 니나 해봐라 그러면 답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남편들도 그렇잖아요. 니 그거 제대로 안 되나?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답은 결국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옆에서 남편도 그걸 보면서 진득히 기도하면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지. 서로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렘넌트들이 언약이 확실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삶 속에서 누렸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왜 그랬냐? 먹는 것 때문에. 야, 이래 갖고 먹고 살수 있겠냐? 지금 이제 먹을 거 없는데 애굽 내려가야 되겠다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진짜 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그런 고민들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인생의 작은 문제들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취업해야 됩니다. 아, 그거 상관없어. 뭐 그냥 대학 아무 때나 보내면 되지. 그거는 틀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사건들 속에서 바른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돈 필요 없다. 그거는 사실은 아닌 거죠. 돈만 있으면 다 돼. 그건 착각인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계속 편집을 해야 되는 거야. 올바른 생각, 올바른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당한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중요한 편집들을 다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드리는 언약을 완전히 누리고 전달하게 된 거예요. 그 일들이 계속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창세기 26장에도 넘어가면 그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다 막아버리거든요. 이삭이 살 때.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네 떠나라고. 넌 너무 강한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삭도 그랄 지역으로 넘어가잖아요. 가서 이제 그 가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또 다시 파는 거예요. 팠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싸워. 그래서 에색 싸움 안 되겠다면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거든요. 또 싸워. 신나 안 되겠다면서 또 옮겨가요. 팠는데 안 싸워. 르호봇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경제 돈잘 생각을 지금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이런 내 삶, 내 학업, 내 경제 이걸 정리를 쭉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게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삶에 지나가는 문제 같잖아요. 사실 이거는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이 취업 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놓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취업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 가서 그냥 승진하고 이럴 거 아니잖아요. 그 가서 복음 누릴 거잖아요. 그 가서 그 직장의 사람 전도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는 시간들로 삼아야 돼요. 정리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누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삶의 작은 것들이었는데 요셉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마다 잘안될수 있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기도를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완전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돼요. 그랬더니 요셉에게는 그 엄마 잃은 그 상처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게 작은 상처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거 계속 기도하면서 도전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한 거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요셉 같은 경우는 그거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짜 누렸어요.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보디발 집에서도 복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기도로 통해 가지고. 그게 삶 전체가 되면 돼요. 그랬더니 요셉 같은 경우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 CVDIP를 딱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들을 가지고서 우리 삶을 살아야 돼 가야 되는 많은 돈, 그 다음에 내 업, 앞으로 내 가정에 대한 언약들을, 바른 생각들을 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의 CVDIP를 딱 만들어야 돼요. 아,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내가 왜 취업해야 되는지, 거기 가서 뭐할 건지, 지금 결정하고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취업 하나 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서 넉 다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누린 게 뭐냐?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 비밀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모세, 여호수아. 모세는 그냥 상처 정도가 아니야. 태어났는데 죽을 운명이야. 그게 시대의 문제였어요. 우리 렘넌트 어때요? 뭐 대학 가서 교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시대가 그래, 시대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가가지고 교회 전도 생각할 수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근데 그 시대를 지금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주신 그 언약을 제대로 각인한 거예요. 제대로 누렸어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거, 그 엄마가 각인시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예배를 회복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모세 같은 경우에는 10가지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나라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그 언약을 딱 붙들어야 돼요. 말씀, 기도, 앞으로 뭐요? 딱 증인으로 설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말씀으로, 그 다음에 기도로 삶을 살았어요.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그걸 찾고, 누리고, 확인하고, 그게 다 삶에 나왔거든요. 그걸 기도로 누린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나머지는 다 지나갔어요. 애 키우는 거 힘들어요.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다 지나가요. 근데 그거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전도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거를 생애 딱 포인트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렘넌트 7명이었었어요. 결론 맺겠습니다. 이번 그 리더 메시지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있는 현장은 노바디가 맞아요. Nothing이야, nothing. 근데 반드시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것을 살리는 everything, everybody로 가게 될 겁니다. 그걸 완전히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누리시면 됩니다. 절대 우리 렘넌트들, 어제 한 친구 만났는데, 그냥 얘기 좀 하려고 만났는데, 리더스를 참여했다는 거야. 네가 리더스를 참여했나? 이랬더니, 저도 리더스를 참여할지 몰랐다면서. 그래갖고 어땠냐고 이랬더니,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았대.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없대. 그래. 근데 메시지 들었지? 근데 그게 시작이다, 이제. 이제 네 인생 에브리싱으로 하나님이 갈 거다. 근데 정확하게 시작하고, 정확하게 인도받아라.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이번 한 달간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렘넌트들과 이 말씀 소통들을 좀한 달간 계속 가정에서도 같이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회복하는 축복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고, 또 우리 오늘 한 주간의 여정 속에서 그 말씀의 응답과 여정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걸 찾아내는 기도의 비밀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직장, 우리가 있는 지역의 현장을 차지하는, 정복하는, 결국은 살려내는 그 응답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일에 앞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도록, 세우신 중직자들에게 삶 제자의 길을 갈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레멘터리 삶 서밋의 길을 갈수 있도록, 파송되어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교회에도 많은 축복들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리더 수련회 렘넌트 대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군입대 렘넌트 온라인 인턴십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는 질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